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로서티케입니다. 저희가 여태까지 여러 스피커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패시브 스피커를 소개해드린 적은 없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끼리는 아, 역시 스피커는 패시브가 좋지 않냐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지 않았어요? 패시브를 언젠가는 꼭 소개를 하고 싶었어요. 패시브 스피커는 소개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앰프 매칭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은 그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도 있는데 앰프 매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진짜 개미지옥이 무엇인가? 아, 저는 스피커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수빈지님도 스피커 좋아하잖아. 스피커를 정말 좋아하죠. 스피커를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인데 앰프의 세계는 심오합니다. 헤드폰 앰프도 헤드폰 앰프에 만병통치약 같은 거 없습니다. 그죠? 병이 깊어질 뿐이죠. 스피커의 앰프는 그보다 좀 더 심해서 정말 만능 앰프라는 거는 세상에 없는 것 같아. 물론 이제 보편적으로 좋은 성능을 내는 앰프, 뭐 그런 추천 앰프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스피커마다 또 궁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 그 성격이 정말 앰프 바뀌면 스피커가 완전 다른 소리를 냅니다. 많이들 겪어보셨을 것 같아요. 조금 해보신 분들은. 근데 오늘은 어쩌면 여러분께 첫 번째 단계를 입문시켜드리는 영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스피커는 샨링의 Z1이라는 스피커예요. 저는 이걸 보자마자 디자인에 완전히 꽂혔습니다. 어때 디자인? 완전 멋지지 않아요? 나 샨링에서 이런 거 만드는 줄 몰랐다. 저는 저게 샨링이라는 게 더 놀라요. 저 디자인에서 샨링을 떠올릴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와 진짜 디자인 완전 죽이는데 누가 봐도 멋지다고 생각할 법한 어우 멋들어진 디자인. 스펙을 보시면 4.5인치 우퍼, AMT 트위터 요거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은 많이 아실 것 같은데 헤드폰에도 쓰였고 헤드, 아담, 얼마 전에 소개했던 2부 스피커에도 쓰이는 AMT 유닛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역의 디테일 같은 게 굉장히 좋기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샨링에서 AMT 유닛을 쓴 패시브 스피커? 굉장히 의외의 물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디자인이 너무 예뻤기 때문에 너무 궁금해서 샨링 코리아에 샘플을 하나 섭외해서 갖고 와서 들어봤는데 요거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갖고 와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처음 갖고 와가지고 제가 원래 평상시에 쓰는 마크 레빈슨 앰프에 물려서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좋은 거야 소리가. 너무 괜찮은 거야. 이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가격도 그렇게 비싸지 않아. 정가가 60만 원대 후반 정도 합니다. 괜찮지? AMT 유닛이 들어간 요 정도 사이즈 스피커 치고는 가격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지금 4.5인치의 AMT 유닛이면 가격 나쁘지 않아요. 괜찮은 거예요? 물론 이제 아시죠? 저희 채널에 들어오면 그 가격도 아니에요. 아무튼 근데 가격 대비 너무 괜찮다 생각이 들어서 기왕이면 깔맞춤 아닙니까? 샨링에서 나오는 EA5라는 그 앰프가 있어. 앰프 겸 음악 플레이어. 모양도 되게 예쁘게 생겼습니다. DAP 역할도 해주는 거치형 스피커 앰프여서 그게 하나 이렇게 딱 가운데 있으면 이 샨링 세트로 되게 디자인도 되게 예쁘게 깔맞춤이 되지 않을까. 그 EA5의 샘플도 갖고 와봤는데 듣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별론 거야. 앰프 너무 별론 거야. 아마 그 앰프가 또 다른 스피커에 가서는 좋은 성능을 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같은 회사인 샨링 스피커하고 궁합이 진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얘한테 물렸을 때 너무 실망했습니다. 저 아마 그 세트로 처음부터 샘플 가져와서 틀어봤잖아? 그러면 뒤도 안 보고 이거 돌려보냈을 것 같아요. 근데 적당한 앰프만 맞춰준다고 하면 가격 대비 아주 괜찮은 패시브 스피커인 것 같아서 앰프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저희 채널 특성상 앰프 쪽 초보 유저분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앰프를 처음부터 너무 고급 제품, 너무 비싼 거 말씀을 드리면 이제 깜짝 놀라서 난 이제 스피커 계통에는 발도 들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앰프는 여러분들이 입문할 수 있는 아주 접근이 쉬운 가격대의 앰프들로만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그 후보군 제품들을 제가 사서 테스트를 여러 가지로 해보고 오늘의 결론을 냈습니다. 아니 원래 스피커는 또 그 앰프 매칭부터 개미지옥에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재밌어. 진짜 재밌습니다. 여러분 그 스피커 앰프 매칭의 그 재미에 빠져들면요 아우 잠도 못 자요. 혹시 지금도 스피커 취미를 하고 계셔서 와싸다닷컴 같은데 들락거리시는 분들 여기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제 앰프 중고 거래 많이 해봤거든요. 그러면 이제 막 온갖 분들 오셔서 같이 들어보고 이게 어떻습니까? 저게 어떻습니까? 뭐 이게 무슨 중고 거래인지 뭐 청음 잔치인지 모르게 그렇게 상황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여러분께 앰프 매칭의 재미를 조금이라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방송을 준비해봤습니다. 아 일단은 요 샨링의 Z1 스피커가 기본기가 꽤 탄탄한 스피커입니다. 잠깐 들려드릴까요? 순자춘희의 고백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린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많이 다투고 상처도 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 같은 꿈을 꾸네요. 이제 다시는 그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절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어떻습니까? 저 진짜 저 노래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 녹음할 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있는. 아니 저는 이제 기타 톤이라던가 이런 거 들을 때 고역 해상도 이런 것도 물론 괜찮지만 이 저역 부분의 무게감 같은 것들이 요 사이즈 치고 꽤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저역에서 느껴지는 그 질감? 색감이 되게 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약간 있어요. 선이 굵은 느낌도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약간 도톰한 느낌? 맞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거실 같은데 감상용으로 썼을 때 되게 효과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느낌의 사운드이기는 했습니다. 요거는 또 어떤 앰프를 물리냐에 따라서 또 톤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이 확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뭐 이미 집에 앰프 좋은 걸 갖고 계신다고 하면 이런 정도 북쉘프 한번 물려보는 것도 되게 재밌는 경험이 되실 것 같아요. 은근 근데 옛날부터 왜 전축 앰프 같은 거는 집에 막 갖고 계신 분들이 꽤 있더라고. 꼭 무슨 뭐 스피커형 앰프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쓰는 것과 완전 동떨어진 무슨 다른 고급 앰프 이런 거를 꼭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왜 AV 리시버 뭐 이런 식으로 통칭되는 그런 뭐 통합형 앰프 이런 것들도 가정에 하나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쓰셔도 되고요. 그것도 이제 역시 매칭이 운 좋게도 잘 맞는다면 그걸로 끝내셔도 되죠. 꽤 기본기가 출중한 샨링의 Z1. 그리고 기본적으로 여기 발에 이 스파이크가 딸려오대. 오. 이거는 뭐 뺐다 꼈다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주고 싶어서 더믹스 스피커 방진 패드를 밑에 지금 깔아놨습니다. 저 색상은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검은색이요? 이미 카페에서 공동구매도 다 했는데 못 봤어요? 괜찮습니다. 이 저렴한 솔루션 이렇게 딱 갖춰놓으니까 소리 굉장히 깔끔하고 괜찮았죠? 방금 들려드린 사운드는 근데 마크 레빈슨이 아닙니다. 굉장히 저렴한 앰프로 튼 소리입니다. 10만원대 앰프로 틀었는데 요 정도 소리가 나왔습니다. 야 그렇게 생각하면 또 진짜 괜찮네. 그럼요. 세트로 갖춰도. 세트로 갖춰도 70만원대인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여러분들도 제가 경험했던 요 테스트를 같이 해보셨으면 싶어가지고 제가 테스트했던 세 가지 앰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앰프는 알로에 볼트 D라는 모델입니다. 저기 무슨 물건이 있어 뭐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 저 아크릴로 싸져 있는 저 기판 저게 앰프예요. 누드 앰프. 알로라는 회사에서는 스피커 앰프고요. 요거는 어디 다른 카페 공동구매에서 제가 득템을 했습니다. 저것도 세간의 평가가 되게 좋던데. 꽤 괜찮은 앰프예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SMSL의 SMSL DA9 모델입니다. 저 앰프도 평가가 꽤 괜찮아요. 네, 그래서 저것도 사와봤습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거는 토핑. 토핑의 PA3S라는 모델입니다. 근데 토핑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요즘 해외 사이트에서도 토핑 앰프가 굉장히 화제예요. 평가가 좋습니다. 그래서 평판이 좋은 요 세 가지 앰프를 갖고 와봤습니다. 셋 다 요새 굉장히 쟁쟁한 모델들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고 나쁘고 이런 줄을 세우기보다는 괜찮다고 평가받는 가성비 앰프들 중에서 샨링 Z1과의 매칭은 어느 것이 가장 좋은가? 같이 들어보시면 답이 나오기 때문에 같이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해줄 말이 있는데 우린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많이 다투고 상처도 주고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꿈을 꾸네요. 이제 다시는 그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절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해줄
말이 있는데 우린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많이 다투고 상처도 주고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꿈을 꾸네요. 이제 다시는 그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절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래 해줄 말이 있는데 우린 서로 많이 다르다는 건 알아요. 많이 다투고 상처도 주고 그래도 이제 우리 같은 꿈을 꾸네요. 이제 다시는 그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절대 울리지 않기로 약속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수빈 찐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좀 인상적이었어요. 되게 이게 앰프 바뀌는 게 생각보다 변화폭이 진짜 크죠. 아니, 묘미가 있죠, 진짜. 아니, 그리고 스피커가 같은 스피커가 아닌 것 같지 않아, 완전히? 맞아, 맞아.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 완전히 달라요. 저도 이렇게까지 바뀌나? 싶을 정도로 작다면 작은 사이즈인데 요 안에서도 이렇게 인상이 달라지나. 어때요? 누구 1등 주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느 걸 1등 주고 싶습니까? 음색을 따지면 개인적으로는 좀 알로 쪽이 좀 마음에 들어요. 아, 알로 쪽이? 아니야, 토핑도 좋았는데. 토핑? 좋았죠. SMS를 좋았다는 얘기는 안 나오는구나. 아니, 근데 많은 분들이 그냥 같이 들으셨으니까 어느 정도 그 공감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토핑을 1등을 주고 싶습니다. 토핑 PA3S 모델인데 생각보다 음색이 굉장히 중립적이기도 하고 해상도도 괜찮고 샤이닝 Z1이 제가 이 곡을 테스트를 해본 이유가 기타 톤이 이 저역에서의 울림이라던가 이게 사이즈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아, 저역 반응에 좀 도톰한 느낌과 그런 사이즈감 이런 건 토핑이 진짜 좋았어요. 진짜 잘 살려줬고 Z1의 성능을 제일 잘 끌어내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알로에 볼트 D 같은 경우는 저도 음색이 되게 찰랑찰랑하고 뭐 재미있다 괜찮다 라고 생각은 했는데 약간 토핑에 비해서는 살짝 떠있는 느낌도 있었고 무엇보다 지금 전원 아답터 때문인지 노이즈가 조금 있네. 아,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그리고 출력이 조금 약해요. 알로 같은 경우는 제가 출력을 끝까지 올린 거거든요. 끝까지 올린 거예요? 네, 그러고도 제가 볼륨 컨트롤러 해서 볼륨을 좀 더 줬는데 셋 중에서 출력은 가장 약한 편입니다. 부족하다라고 할 순 없지만 조금 아쉬움이 있었고 고주파 노이즈가 전원 아답터에서 자꾸 타고 올라와가지고 신경이 계속 쓰였어요. 아, 왜 그러냐면 공동구매 때 같이 구매한 이 아답터가 원래 알로에서 제공하는 아답터가 아니야. 별도로 산 아답터인데 아, 이게 아답터 업그레이드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아. 또 이제 전원에 돈 쓰기 시작하면 앰프 값을 훌쩍 뛰어나. 아시죠? 알로 앰프가 20만 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전원 공급을 아주 비싼 걸로 해줄 수는 없잖아. 그리고 만약에 그 전원값까지 더한다고 하면 30만 원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셋 중에서 가격이 가장 비싼 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강점! 가격 때문에 물론 저는 괜찮았어. 근데 가격은 좀 아쉽습니다. 토핑 같은 경우는 셋 중에 가격 제일 싸. 10만 원대 중반 가격이 제일 싸. 너무 괜찮아. 근데 그렇지 너무 괜찮다. 그것까지 생각하면 진짜 가격까지 생각하면 진짜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특히나 이제 Z1과의 궁합에서는 야, 이 정도 세트면은 가성비 정말 쩌는 조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SMSL도 괜찮은 제품일 거겠지만 Z1과의 궁합은 영 아닌 것 같습니다. Z1과의 궁합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딱 처음에 틀었을 때는 밝고 화사한 느낌이 오는 건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이제 또 듣다 보니 이제 조금 약간 그 뭉치는 영역이 좀 생기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쾌청하게 다 펼쳐져서 들리는 그런 맛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SMSL DA9하고 Z1의 궁합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마치 이제 나쁜 사례로
네, 보여진 것 같은데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DA9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DA9은 또 DA9대로 맞는 스피커가 있을 거예요. 궁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샨링 Z1과의 추천 조합은 아무래도 토핑 PA3S 가격으로 보나 사운드로 보나 너무 훌륭한 조합인 것 같습니다. 토핑이 또 지금 보니까 출력도 꽤 나오네요. 출력도 굉장히 강하고요. 사이즈도 굉장히 작아. 엄청 컴팩트해. 그리고 측정치로도 굉장히 좋다고 하더라고요. 되게 조용한, 정말 노이즈 없는. 저잡음 설계가 돼 있구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오디오 사이언스 이런 사이트에서 평가가 되게 좋던데 저는 물론 뭐 스피커에서 엄청난 저잡음, 말도 안 되는 고스펙 뭐 이런 거를 바라진 않습니다. 스피커 오래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저잡음보다 사실은 그 톤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스피커라는 게 우리가 귀를 이렇게 대고 듣는 건 아니니까 잡음보다는 뭐 음선이 어떻다, 음색이 어떻다 이런 것들을 많이 따지는 편이죠. 근데 토핑 앰프하고 조합했을 때 이 사운드는 음선도 되게 굵직굵직하게 나오고 그 음선이 되게 굵직하게 진하게 나올 때 되게 고급진 맛이 나잖아. 그때 쾌감이 있어요. 그 쾌감이 있죠. 근데 가격 이상의 좀 고급진 소리를 내주는 것 같아서 저는 아주 만족스러웠습니다. 가격을 생각하면 쾌감이 두 배가 되죠. 아 그럼요. 디자인까지 포함하면 진짜 괜찮지 않아요? 이 디자인에 혹한 사람이 한둘이 아닙니다. 다들 저한테 저기 화면 한구석에 보이는 이 은색 스피커는 대체 뭐냐 자꾸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드디어 이제 공개하게 됐습니다. 샨링의 스피커군 같은 경우는 이게 아마 상시 수입이 안 되는 걸로는 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요청을 해가지고 한번 수입을 해봐달라 부탁은 드렸는데 이게 뭐 엄청나게 뭐 스피커로 잘 알려진 회사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적정한 가격에 괜찮은 사운드 한 북셀프로 드려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1등 먹은 샨링 Z1과 PA3S 조합으로 한 곡만 더 들어봅시다. 비가 와 네가 와 흩어진 내 마음을 안아줘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주고 나를 아낄까 갈라지는 입술 이 고독한 계절은 왜 이동일까 귓가에 맴도는 귀 목소리에서 감춘 눈물소만 들킬까 누가 이 슬슬이 지쳐갔던 상처난 내 품 안에 안길까 누가 와 누가 와 사랑한다 말을 해줘 누가 와 누가 와 얼룩진 내 마음을 야, 이 노래가 더 잘 어울리는데? 아 그래요? 아, 이 노래 드럼톤 나올 때 진짜 좋다. 패시브 스피커 선호하는 그 영역이 있어. 드럼 킥 스네어 나올 때 이게 조금 더 깊은 느낌 같은 게 나는 맛이 있거든. 패시브 스피커 그 톰 울림 맞아 그거 있지 않아요? 네. 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액티브 스피커의 대부분은 조금 그 타이트한 소리를 내. 되게 좀 그 울림 없는 느낌 같은 그런 그 살짝 빡빡한 느낌이 있어. 아 물론 이제 액티브 스피커도 저렇게 큰 놈은 이게 통이 있으니까 뭐 나오는 게 있는데 아마 요만한 사이즈 액티브 스피커를 쓰면 이런 울림 듣기 힘들 거예요. 훨씬 깊이 있는 울림이 있고 그게 그 킥이나 스네어 같은 거 쳤을 때 그 미묘한 테일 그 느낌들이 되게 잘 살아요. 얘네 스피커를 많이 만든 회사는 아닌 것 같은데 잘 만들었어. 초짜의 냄새가 전혀 없죠. 맞아. 스피커 사운드 꽤 괜찮습니다. 진짜로 방금 노래에서는 아무튼 그 드럼이 나오면서부터 이거 진짜 잘 샀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잘 찍었다. 아 이거 가짜 드럼이야? 녹음 드럼 아니야? 야마 모티프 드럼이에요 형. 그럴듯한데? 그럴싸하죠. 모티프 좋구나.
그럴듯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듣기에도? 네. 꿈에도 몰랐네요. 아무튼 지금 드럼 위로 목소리가 우와 하고 딱 나오는데 내가 속이 시원하네. 이게 스피커들은 사이즈별로의 맛이 있고 또 요만한 사이즈에 낼 수 있는 또 그 맛이 있고 이 앰프 매칭을 해서 이 최적의 사운드를 냈을 때의 그 성취감. 아 이게 중독입니다. 야 거의 개미지옥. 중독이에요. 사실 오늘은 그래.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추천 조합을 찍어드렸잖아. PA3S로 가성비 추천 조합을 딱 찍어드린 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앰프 매칭을 할 때쯤이면 아 이미 이제 중독되신 겁니다. 와사다에서 맞나요? 중고거래 또 맛에 빠지게 되죠. 고속버스 택배 뭐 이런 거 보내가면서 또 무거워. 진짜 무거워요. 막 40kg씩 되는데. 아 물론 토핑 앰프는 뭐 몇백 그램 되지도 않습니다. 정말 가볍습니다. 열도 별로 안 나. 굉장히 부담이 없는 앰프입니다. 저런 조그만 애들은 입문용으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PA3S 같은 경우는 다른 스피커에 물려도 구동력이 아쉽거나 한 상황은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제 세팅 경험상 약간 그런 건 있더라고. 앰프는 좀 이렇게 사용자랑 좀 거리를 이렇게 두고 세팅을 하게 마련인데 저거는 조그맣지만 볼륨이 달린 인티 앰프거든요. 그래가지고 저거는 이제 모니터 밑에 이렇게 뭐 PC파이 같은 걸로 세팅하고 이런 용도로 적합하게 나온 것 같기는 해요. 뭐 더 바라는 점이 있다면 리모컨까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 그건 욕심이고 일단 싸니까 너무 괜찮습니다. 그리고 Z1의 성능을 10분 잘 활용해줬다. 정말 포텐셜을 그냥 둘이 조합이 진짜 좋네. 심지어 둘 다 은색이야. 깔맞춤도 좋아. 완벽하다. 여러 가지 조건이 이게 세트로 나올 운명이었네. 근데 안타깝게도 같은 회사는 아닙니다. 사실 저 앰프 회사들은 저희가 무슨 연관이 있어서 사본 게 아니고 그냥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주문해서 사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 샨링코리아 담당자분한테 토핑이 매칭이 진짜 좋던데 좀 어떻게 섭외 좀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직구하는 거 가격보다는 조금 더 싸게 구해줄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아마 오늘 영상 밑에 PA3S에 구매를 하실 수 있는 링크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샨링의 Z1. 처음에는 디자인에 반해서 이제 호기심이 동하였으나 소리를 들어보니 굉장히 추천할 만해서 갖고 와봤습니다. 오늘 방송도 유용하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방송에서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세티키였습니다. 엔지니어 이수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